유복자로 태어나 생후 일주일 만에 어머니 품에 안겨 교회에 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풍금을 가지고 놀았고 중학교 1학년 때 유년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20살에 집사가 되고 중학교 음악 선생님을 하면서 40살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참 하느님이 계시면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75년 동안의 마음속 기도가 증산도 입도를 통해 이루어진 강의일 도생을 만나봅니다. 제가 1935년생이니까 일제시대에 태어났는데요. 당시 저희 선친께서 김천읍에서 사법도사로 궁핍하지 않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이로 누님이 세 분 계셨는데요. 제가 막내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기 두 달 전에 저희 선친께서 42살의 젊은 나이로 그 당시 장티푸스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12살 차이였으니까 30살에 혼자 되신 거죠. 갑자기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으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바로 그때 교회 여자 전도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복자로 태어나서 일주일 됐을 때인데 어머니가 누님 셋과 저를 안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와 누님 셋 그리고 저의 삶에서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상도에 입도하기 전까지 74년의 세월 동안 기독교를 정말 열심히 신앙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거의 모태신앙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품에 안겨서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저의 어린 시절은 기독교 신앙 속에서 모든 것이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사대에서 음악교육학을 전공했는데요. 중학교에서 음악선생으로 평생 교편을 잡다가 교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전공한 것도 기독교 신앙과 관련이 깊습니다. 당시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집에 였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저희 집을 부를 때 회당집이라고 불렀거든요. 교회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요. 집하고 교회하고 담에 문을 하나 내서 그리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교회에 봉금이 하나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걸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음악을 전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의 어린 시절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한 기독교 종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였는데요. 처음 신앙한 곳은 저의 태생지인 김천시 남면 운남리에 있는 운남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28살에 경북 안동에 있는 안동사범학교의 교사로 발령나기 전까지 그곳에서 신앙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당시 열심히 신앙했던지 제가 14살에 유년주일학교 본사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교회학교 교사를 한 건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유치원생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20살에 그 교회에서 집사가 되었어요. 아마 20살에 집사가 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인정받는 신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안동사범학교로 발령나서 안동에서 처음 교포련을 잡았는데요. 초기 교편 생활 2년하고 그 후에 교감 생활 1년, 교장 생활 2년 해서 도합 5년을 빼면 지금까지 김천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안동으로 발령 났을 때는 안동교회에서 신앙했지만 그 후 김천으로 다시 발령난 이후로는 김천에 있는 한금동교회에서 내내 신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래도 제가 음악교사다 보니까 32살 때부터 성가대 지휘자로 20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44살에 장로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10번을 교회에 나가는 정성으로 신앙을 했어요. 새벽기도 7번, 주일 낮밤 예배, 수요일 밤 예배해서 10번을 나갈 정도로 교회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나이에 장로로 임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 인생에서 기독교 신앙은 전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35년생으로 만 74년간 기독교 신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나이 35살을 전후로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누구보다 소속 교회에서 충실한 신앙을 했는데요. 그 이후 40년간은 신구약 성경 31,173구절 속에서 참 구원을 얻으려고 소위 기독교 테두리 안에서 이단 사이비 종파라고 불리는 열 곳을 찾아 헤매는 시간이었습니다. 35살 때까지 기독교 신앙을 해오면서 목사들의 설교를 수없이 듣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분명하고 확실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이 박태선 전도관이었어요. 당시 한 친구의 권유로 경기도 덕수에 있는 신앙촌 집회에 참석했었는데요. 1박 2일 동안 설교를 듣고 안수도 받았는데 제 마음에 진리적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호와의 증인도 찾아가 보고 10개 교파를 접해봤던 것 같아요. 예, 제가 10여 개 종파를 찾아다녔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방교회와 세비교회 두 곳에서는 그나마 10년 정도 신앙을 했습니다. 지방교회는 1923년 중국인 우치만 리와 위터니스 리에 의해 출발한 기독교의 한 종파입니다. 그리고 세비교회는 서울 봉천동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가 성경 31,000구절을 다 외우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신앙을 했죠. 그런데 결국 회의를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성경 속에 예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닌 교주 말씀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또는 한 교파에서 교파 내에서 파벌 싸움이 너무 심한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됐죠. 무신년 가을에 태인 백암리 김경학의 집에 계실 때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글을 써서 벽에 붙이시니 이러하니라. 일신 수습 중천금이니 경각하니 제처심이라. 하유 곡기 횡입이나 비무탄도
정난시입니다. 내 안몸 잘 가짐이 천금보다 중하니 순간의 평안함과 위태로움이 마음가짐에 달려있느니라. 굽은 길과 갈림길이 많아 죽는 길로 쉽게 빠져드는데 한탄한 대도에 살 길이 없는 게 아니요 바로 찾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기진낙지 니사혼하고 선학이소 야곡침하니 행지막경 규보내요 출문빈박 우연심이라. 기이한 보배가 땅에 떨어지면 진흙 속에 묻히고 선학이 둥지를 옮기면 들고니가 진노하나니 가고 그침은 한 걸음 이내라도 가벼이 말라. 문을 나서면 살얼음판 위요 또 시면과도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확실한 구원의 답을 얻지 못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세월을 보냈던 중이었는데 2009년 7월로 기억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을 함께 했던 한 지인이 새로운 진리 공부를 위해 매일 출석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못 가게 하기 위해 함께 찾아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원룸 3층 작은 방에 사무실을 차려놓은 소위 대선이라고 하는 종교단체였는데요. 첫날 선성이라 불리는 책임자로부터 약 30분간 설명을 들어보니 기독교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했던 말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의 답이 음의 하나님이 양의 하나님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이렇게 혼란 고통이 있다고 하기에 그 이야기는 기독교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때문에 기가 솔깃하게 졌습니다. 그래서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인 격이 되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비싼 교육비를 지불하고 교육을 다 받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보았습니다. 전국에 전단지를 배포하는데 저도 3개월 동안 봉고차를 손수 운전하여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전단지를 돌렸는데요. 대선에서는 당시 2011년 음력 8월 8일에 군산에서 계질이 발생한다고 대담하는 것을 보고 대선이 잘못된 단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선의 선성과 대선진리회 사람들이 대화를 마치고 대선진리회 간부들이 저를 대선진리회 회관에 가보자고 권유하더라고요. 별로 갈 마음이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재차 완강히 가보자고 해서 따라가서 그들의 경전인 정경을 보게 되었는데요. 정경 표지를 넘기다 보니까 천면에 흑백 사진이 하나 있어서 보고 있으니까 그중 한 분이 이분이 상제님이시라고 말하더군요. 상제님이라는 말은 듣는 순간 그 전에 저와 함께 지방교회에 다녔던 분이 정산 상제님을 신앙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한테 연락을 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대구에 있는 정산도 시지도장이었습니다. 그때가 2010년 6월이었었는데요. 제 나이 75살이었죠. 정산도 대구 시지도장에서 포정님의 진리 교육을 듣고 진리적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산도 도전을 구입해 가지고 와서 두 번을 정독했던 것 같습니다. 도전 속의 정산도 상제님이야말로 내가 평생을 찾던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10여 교파를 찾아다니던 동안 저는 참 하나님이 계시면 제가 그분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늘 했습니다. 정산도 도장에 방문하고 포정님의 진리 도담을 듣고 도전을 구입해서 2회 봉독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죠. 정산도 입도한 이후 지금까지 도전 봉독을 꾸준히 하면서 매일매일 참 하느님이신 정산 상제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을 하고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길을 열어주신 상제님과 대모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입도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걸러지 않고 도장 청소를 모셔왔습니다. 제 개인 청소는 물론이고 도장의 청소를 제가 계속 모셔왔습니다. 제가 청소를 모시면서 문득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청소를 모시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참 생각할수록 이상하다. 이것이 곧 개벽이지 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조상의 엄덕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보은에 감사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나에게 정산도 신앙이란 제 인생 최상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감, 교장까지 다 지내봤거든요. 교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보람과 긍지 있는 생활이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지의 가을 운수를 맞아서 인간으로 다녀가신 상제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상제님 진리를 전함으로써 70억 사회 형제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바로 정산도를 신앙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성공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 가을의 진리로라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려 천지의 공을 쌓음으로써 후천의 무궁한 복록을 다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